할렐루야. 오늘 호렙산 기도회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3장 343장 찬송가 327장 보겠습니다. 327장 Yeah.
감으시고 호밍으로 두 번만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영접하고 참된 평화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호밍으로 두 번만 반복해서 부르면서 기도한 마음 가지겠습니다. 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새벽 미명에 거룩한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얻으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과 그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각가지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각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씨를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능력의 재단 광림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호렙산 기도회 계속해서 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전환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무리들과 사탄의 모든 흉악한 무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사오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불담으로 쏴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군에서 선교하는 모든 군목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경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여러 곳에서 빚도 없이 아버지 애쓰고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교단을 변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와 개혁을 반대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다 끊어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열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선교회와 실업인선교회 각가지 특수선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오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가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신 성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밖에 우리 모든 기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와 드리는 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시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적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하나님께서 이 감리교단의 교단장으로 세워주소서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아와 갈렙과 같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에 치우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이 넘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교회 끌고 나갈 수 있는 세계의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다 떡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시간에는 기도하는 인격적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인격적 자세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켰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스스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진실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가서 뭐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난 토색한 일도 없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십일조도 드렸습니다. 또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아주 교만한 그런 아주 온전치 못한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 세리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고 아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돈을 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그런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바른 기도를 드렸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 세일이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을 하거나 옆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의 외모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성, 순수한 표현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자세에 네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손을 댈 때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속에 속해서 하루 종일 이 때묻고 먼지 묻고 세상적인 것에 살아있지만은 오늘 이 거룩한 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또 무슨 독한 마음이나 아주 저주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이 심령이 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성화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속되고 아주 마음속에 이
교만하고 아주 추한 생각,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초월적인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도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기도의 자세는 신성한 마음, 순수한 거룩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거룩한 심령으로 비온화되는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신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꾸미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삼는 순수성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기도는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저 신실하게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눈물이 자꾸 메말라지는데 우리가 전에 보면은 그저 울어요. 기도만 하면 울음이 터져나오고 우리가 운다는 마음은 신실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 가서 오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저 만나서 기도하기만 하면 손수건을 그 집어내서 자꾸 눈물도 핍박과 박해 또 외로움과 서름 소외감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받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밖에 흘릴 게 없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신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비오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이 순수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요구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저께 수도원에서 밤늦게까지 교육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도원에 갈 때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조각품 있지요? 저는 그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를 죽이지 않고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놀 때에 이렇게 공연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은 그 아이가 헛구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여기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놀아. 그러면 전에 같으면 말이죠. 그리고 안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듣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 앞으로 저 사람들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순종하겠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될 텐데 말을 듣지 않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누가 어른이 얘기할 때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나 그럼 마음속에 저런 아이들이 커서 나라나 국가의 복을 어떻게 지키겠나. 부모님의 얘기들 다 줄 줄 모르는 불순종. 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자녀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순종하며 따르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남보다 두터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짖는 것을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다 부정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걸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행함이셔야 되겠습니다. 행함. 기도의 효용은 행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26편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믿고 그대로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 안에서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가지시고 기도의 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격적인 자세 첫째는 어떤 자세예요? 거룩한 자세를 가지라. 두 번째로는 신실한 것.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는 행함의 자세를 가지라. 오늘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서 부르짖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별하시고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무리들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광림교회 가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개인의 문제를 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응답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로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자나 선거가 있겠사오니 이 선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생각과 사탄의 세력과 모든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저기 평화롭게 남북이 하나이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시간이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시고 군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용합교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리교단 4300교회가 이번에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흉악한 무리들,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거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간구하는 모든 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충만하라 가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렁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앓는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뇨도 물러가게 하시고, 고혈압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신장에 있는 병이들이라든지 신경증이라든지 각가지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 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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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산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감리교회 여저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정말 순수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한국기독교교육자협의회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사오니 오늘 아침 시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미나하우스가 깨끗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스크바 광림교회 아름답게 완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상계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천 성전에서 기도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자동차로 오고 가는 동안에 조금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을 전화로 불러서 함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데 같이 해주시옵소서. 저 일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다 응답해 주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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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새벽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